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왜 저렇게 미적거리는 것일까? 왜 저렇게 안일한 것일까? 중국 전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 지역이 되어버린데 불구하고 정부가 내놓는 대책은 마치 강 건너 불을 보듯한 그런 좀 안일한 정책들 뿐입니다. 정부의 늦장 대응과 미적거림에 비용 청구소가 앞으로 한국 사회에 얼마나 큰 부담을 지울지 지금으로서는 가늠하기가 힘듭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정부 대책입니다. 정부가 한국으로 유입되는 중국인들을 억제하는 방안으로 내놓은 조치는 2월 2일 오후 2시 무렵입니다. 신종 코로나가 최초로 발생한 후베이성을 14일 이내에 방문하거나 체류한 모든 외국인들은 2월 4일 0시부터 한국 입국이 전면 금지가 됩니다. 다른 하나는 중국 대상으로 발행되는 목적의 단기 비자 발급 중단이 실행에 옮겨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발표조차도 발표한 2시간 만에 발급 중단 계획으로 그렇게 수정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한국인의 중국 여행에 대한 여행 자제 단계도 철수 권고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러나 이 발표조차도 2시간 만에 석연치 않은 이유로 예정에서 검토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중국 전역으로 확산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보균자가 한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일을 막기 위한 정부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설령 우한을 방문한 중국인이라 할지라도 인천공항에서 우한 간 적이 없다. 이렇게 하면은 그것으로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폼을 잡았지만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한 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무리가 아닙니다. 다음 질문은 가장 중요한 대책입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보면은 바이러스 보균자나 복균 가능한 사람들이 국내에 들어오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최선책입니다. 일단 입국한 다음에 발병을 했을 경우에는 역학조사를 통해서 일일이 접촉자를 찾아내는 것도 힘들고 격리하는 것도 힘듭니다. 정부가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입국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는 데는 물론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많을 겁니다. 따라 지금 이 순간에도 미적거리고 있다고 봅니다. 입국 제한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한 단체는 대한의사협회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1월 26일 날, 일요일 날,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위험 지역 방문자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과정에서 중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에 대한 전면적인 입국 금지 조치 등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위험 지역에 대한 입국 금지를 추진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사들은 정확하게 아는 것이죠. 일단 복균자나 복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한국에 들어오면은 그다음 문제는 손을 쓸수 없을 만큼 급속히 확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2월 3일에는 입국 제한 위험 지역을 중국 전역으로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전수조사를 제외한 그 어떤 것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부는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질문은 현재 진행 상황입니다. 중국 당국이 후베이성을 전역을 봉쇄한 것은 지난 12월 24일부터입니다. 현재 중국 전역 31개 성, 시, 자치구에서 중국 정부의 공식 통계만으로도 1만 4천여 명의 신종 코로나 환자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중국 정부가 발표한 수치 등이 갖고 있는 그런 조작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지금 코로나 환자로 자리 잡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매일 1만 2천 명 정도의 중국으로부터 사람들이 한국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까지 1월 30일까지만 하더라도 우한발 바이러스 문제가 제기되고 난 다음에 51만 명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문제는 공항에 입국 과정에서 발열 조사를 해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 2명 가운데 한 명만을 걸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월 3일 날 빌리 퀄티 런던 위생 열대 의학대학원 연구진들은 좀 놀라운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영국 런던을 기준으로 중국에서 100명의 감염자가 항공기를 통해 입국할 경우에 45명은 무사하게 입국 심사를 통과하게 된다. 이런 분석 결과입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결국 우한시 봉쇄 이후에도 정부가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다 할 효과적인 대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정부가 미온적인 대책을 일관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중 관계를 악화를 염두에 두었다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더 큰 이유는 3월 달에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무산될 것을 고민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시진핑이 한국에 오든 오지 않든 그거는 한국의 일반 국민들은 전혀 관심이 없는 문제입니다. 4월 달에 총선을 대비해 가지고 3월 달에 시진핑이 한국에 오는 그런 이벤트를 활용해서 덕을 보겠다는 그런 음흉한 계략을 제외하고는 한국의 보통 사람들은 시진핑 오든 가든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정부는 결국은 시진핑 방안이라는 그런 부분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결국 자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조속히 실시해야 될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방문자들을 차단하는 데 실패하게 된 겁니다. 향후 전망입니다. 중국으로부터 유입되었고 유입된 사람들을 염두에 둘 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조속한 시간 내 한국에서 잠잠해지기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만에 하나라도 앞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추세가 계속된다면 중국인 입국 금지 등 초기의 강경 대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청와대와 정부가 자국민 보호를 소홀히 한 비난으로부터 자유롭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정부의 친중 행보는 그동안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중국의 눈치 보기 때문에 자국민의 안전을 포기한 것은 한국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그런 비난이 일 것으로 봅니다. 시진핑 방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선거에 활용할 수 있는 호재를 제외하고 3월 달에 시진핑 방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겁니다. 시진핑 방문과 자국민의 안전을 시진핑의 방한과 자국민의 안전을 그냥 교환해버리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비난이 많이 일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비난은 분명히 총선에 반영될 것으로 봅니다. 거듭 말씀드리게 되면 시진핑의 3월 방언은 한국인 전부에 대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집권 세력들이 총선에 승리하기 위한 호재로서 활용할 수 있는 데는 도움이 크게 되겠지만 보통 시민들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가 오느냐? 왜 그가 와야 되느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아마도 가혹한 비판에 문정부가 노출될 것으로 봅니다. 자국민의 안전과 시진핑 방안을 바꿔치기 한 사람들이라는 명분으로 아마 비난의 화살을 맞게 될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